오늘이 2022년 6월 22일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그래서 반바지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패턴을 대충 탄력에다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좀 큼지막하니, 제가 허리가 이제 뭐야, 힙이 40인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따갖고 이쪽에다가 재봉선을 없애보려고 양쪽으로 간단히 주머니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이건 대충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자, 여기도 시점에 1cm만 주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게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천연염색에다 원단에다가 염색을 해놔서 굉장히 깜깜합니다. 반바지라 미디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완성선인데 미디가 얼마냐면 12반입니다. 집에서 편안한 이불이고 앞판은 이렇게 해서 재단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봉선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재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도 앞판이고 뒤에도 앞판이고. 아, 옷을 40년 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잘라야 했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절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판도 그렇게 뜨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옷을 40년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뒷판을 여기 왁기를 옆 재봉선을 안 자르고 그냥 하려면은 이쪽이 앞판, 이쪽이 뒷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앞판을 놓고 더블로 놓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시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판에서 시접을 좀 줘가지고 이 패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뒷판을 이대로 줘가지고 똑같이 잘라서 앞판 뒷판 정식 바지화 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까요? 너무 올렸네. 아하, 이렇게 또 조금 시점을 줄여야 되는데 이 시점이 짧다고 하니까 길게 위에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그걸 놔두세요. 지금 해서 편하고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될 건데 밑이 길고 좋습니다. 한 중앙에 왔어요 지금. 아주 좋은데요. 밑으로 당겨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위에는 안 나오고 밑으로. 너무 밑으로. 숙여 숙여. 바지가 가운데로 오게. 네. 좋습니다. 아까 커가지고 제가 앞에다 박았잖아요. 새로운 옷입니다. 새로운 옷. 고무줄 제가 이제 그 고무줄 넣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따라고요. 찍히고 있네. 지금 허리가 42잖아요. 안 찍혔어, 안 찍혀. 눌러줬어. 안 눌러줬어. 42잖아요, 지금. 42인데 이 사이즈로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맞추는 방법이요. 자기 옷을 할 때는, 남의 옷을 할 때는 3인치가 적게 하면 됩니다. 고무줄이 없어서 이걸로 할 거거든요. 너무 조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요 정도만. 요 정도 하면 바지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박으면 좀 늘어나니까 조금 적게. 이 정도에. 됐습니다. 그래갖고, 하나 박고 또 박고. 해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뒤집어서 박아보면 됩니다. 이 반바지 이름이 뭐냐면, 얼렁뚱땅 반바지입니다. 주머니도 없이 얼렁뚱땅, 대충. 그 목면만 잘 맞으면 되겠잖아요. 색깔이 국방색깔 지른다고 저희 형님이 하나 만들어준다 했더니 안 입어 그러더니 옷이 만들어 놓은 게 또 멋져 보이니까 옷은 항상 보면은 원단하고 볼 때하고 옷을 만들었을 때하고는 감각이 틀립니다. 이렇게 금방 주머니. 근데 이거 뭐 하나 넣지? 담배도 넣어야 되고. 아, 담배는 안 피니까. 근데 핸드폰을 넣어야 되고, 지갑 넣어야 되고, 양쪽에 하나 아웃포켓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와, 또 편하고 좋은데요. 너무 편하고. 샤워 딱 하고 나왔을 때 입고 나오는데. 좋지. 이 바지 이름이 얼렁뚱땅 대충 반바지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나요? 바지가 완성됐습니다. 이 바지 이름이
얼렁뚱땅 대충 만든 바지입니다. 허리도 딱 좋습니다. 곰지를 넣을 때요, 빼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남의 옷일 때는 허리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4인치를 빼세요. 곰지를 너무 땡기면은 마이너스 3인치. 곰지에 짱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3. 좀 늘어난 것은 마이너스 4. 또 이렇게 이제 자기 거 할 때는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머니도 하나 달았어요. 핸드폰도 넣고, 이렇게 하려고. 땅 바지. 대충 잘 만든 반바지. 길이가 땡기지도 않고, 안 밀리기도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길게 했냐면, 미디를 13으로 했습니다. 13. 미디를 13. 허리는 44. 엉덩이. 일단, 흘러오면 좋습니다. 기장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